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하며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 네티즌들은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옛 고구려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심이 많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보다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그들 스스로 한국이 영토가 넓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많은 한국 사람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보이는 구체적인 컴퓨터 그래픽 자료들과 프리젠테이션 기법들을 살펴보면 과연 개인이 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세합니다. 국제정세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잘 파악한 해석들을 내놓아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단계별로 옛 고토를 수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통일입니다. 현재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USB를 밀반입하여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서민층부터 고위층까지 한국의 최신 문화현상을 오히려 남한 주민보다 더 상세하게 알 정도로 대한민국 문화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발사하는 전지구적 와이파이망인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가동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무료로 세계 인터넷망에 접속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 디바이스만 있으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쉽게 흡수해서 향후 남북통일 시에 남북한 주민들 간의 동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동독이 붕괴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서독의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이 들어가 양지역 주민들 간의 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남북통일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북한에는 잘 훈련된 특수부대들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동화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될 경우 고토 회복에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남한의 첨단 정예부대와 북한의 잘 훈련된 육군은 요동정벌 및 만주고토 회복에 매우 효과적인 병력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요동반도 해병대 접수. 중국 내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 서해에 주둔하는 해병대 병력들이 일거에 요동반도를 접수하게 됩니다. 요동반도를 접수할 때 그동안 전략적 요충지로 잘 성장해온 백령도는 요동반도 진출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금보다 더욱 훌륭한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하는 위그선은 해병대 상륙정으로 개발이 검토된 바 있어 위그선이 해병대 상륙정으로 개발되어 실전 배치될 경우에는 단 1시간 안에 한반도에서 요동반도까지 상륙 및 접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거의 하루 이틀이면 요동반도의 주요 기관과 핵심 기능을 대한민국이 장악하게 될 수 있는데요. 주요 군사시설은 현무미사일을 통해 정밀타격 후 물밀듯이 주요 기관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동반도에는 동북삼성으로 진입하는 도로망과 철도망이 잘 깔려 있어 고토수복의 주요 핵심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요동반도에는 수많은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의 유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동반도 끝 대련시에는 비사성이라는 고구려 시대의 성이 존재하고 있고 산맥을 따라서 고구려의 산성들이 일렬로 배치돼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한민족의 영토였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요동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지역으로 방어와 물자 수급에 유리해서 고토 회복의 최고의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 북간도 수복. 요동반도 접수 후 조선족 주민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대한제국 시기에 영토로 편입돼 있었던 북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회복하는 작전이 진행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조선족의 군입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조선족 동포들의 동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조선족 자치주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해외 지역에서 가장 한국어 사용 비중이 높은 지역인 것인데요.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 이렇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하기에 분리독립을 피하기 위해 중공 차원에서 조선족들이 정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치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중공 측에서 장악 중인 주요
군사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면 단 일주일이면 대한민국이 간도 지역의 고토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산악훈련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 병력들에게는 최고로 적응이 잘 되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네 번째, 유화강 유역 접수. 요동반도를 접수하고 있는 한국은 만주 지역으로 향하는 주요 철도 노선을 장악하게 됩니다. 유화강을 따라서 유화강의 동쪽 유역을 철도망과 도로망을 따라서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요동지방의 상당 지역이 넓은 곡창지대로 형성돼 있거나 비어있는 땅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을 전부 장악하려면 많은 수의 지상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칫 요동지방의 패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요하강 유역을 우선적으로 점유하여 주요 군사거점을 만들어 지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화강은 오랜 기간 한민족과 한족들과의 경계로 인식되어온 지역으로 유화강의 동쪽 지역은 늘 한민족의 영토로 분류되던 땅입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인해 전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한국은 얼마 전 미국의 로봇 기업을 인수했는데 로봇을 활용한 대대적인 병력 활용이 가능해서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 대규모 로봇 부대가 창설돼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뿐 아니라 중공 특유의 인해 전술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토의 완전한 수복입니다. 유화강 동쪽 지역 그리고 간도 이북 지역 모두 대한민국의 산악 지역과 유사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을 좋아하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최적의 지형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해안가나 유화강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어서 몇 개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만 군사, 치안 행정적으로 장악을 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만주 지역 고토 수복이 가능합니다. 이때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 가능한 조선족 동포들은 핵심 엘리트 계층으로 파견되어 이 지역의 주요 핵심 간부, 공무원, 병력 자원 등으로 활용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의무화되고 공문서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의무적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한국어 방송이 정규방송으로 편성되어 방영됩니다. 통화는 원화로 바뀌게 되며 정치제도 역시 민주주의 방식으로 비밀선거, 민주주의 제도가 이식되며 학교에서도 민주주의 교육이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고토회복 단계들을 살펴봤습니다. 한민족이 회복한 지역과 러시아 사이인 흑룡강성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위성국가가 생길 것이고 농업생산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몽골 지역 역시 몽골에 흡수통일되어 한국은 우호관계에 있는 몽골과 국경을 접하게 되어 마치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접한 것과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로운 민주국가 연대가 탄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토 회복 이후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1억 5천에서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 다음가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